사관이 그 뒤에 있어, 자녀고? 제가 영어하고 끝나고 몇 개를 틀렸는데 그래서 또 쓰라고 했잖아요. 아, 틀린 거는 쓰게 하죠. 어. 제가 학원에 있으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써봐야지. 써보고 틀린 거는 다시 시험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맨 앞에다가 자, 맨 앞에다가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지고 다녀야죠. 아빠, 이거 쌤이 빵 좀 맞았어요. 너네 씨 세척 받자마자 낯설어야지. 씨, 잘해. 아, 원래 이름이 볼록해. 자, 그래요. 일단은 아니 이걸로 쓰면 지워질걸? 그 네임펜 이거? 네임펜 다 있으면 네임펜 이걸로 하던지. 밑에 것도 다옵니까 이거? 아, 밑에 있는가요? 지워지면 일단 밀티슈를 줄게. 네, 티슈를 줄게. 자, 사랑이. 자, 사랑이 너는 지금 12월 달에 무슨 한자 뭐 있다며, 그지? 한자 시험. 한자 시험 있으니까. 그 5급 뒤에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오케이? 네가 시간이 안 되면은 뭐 이제 아니 대충이 아니고 네가 시간이 안 되면 너 이제 그거 한자 뭐 해야 한다며. 바쁘라며, 그지? 이거 틀리면 또 남아서 시험 그거 그래 하느라고 너무 그거 하면은 아 이거 좀 더 이거 키울 거예요, 이거. 아, 그래서 사랑이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오세요. 네. 알겠지? 오케이, 시간이 없으면 뭐 그거 하니까. 뭐? 밤 늦게까지 밤을 지키겠죠. 에이. 어쨌든 해오겠죠. 아무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 시간이 안 되면 너는 한자 그거 시험 끝나고 해도 됩니다. 알겠지? 응. 선생님 그러면 전 오늘 투게이 연습해야 합니까? 오늘 한 거? 아 네. 오늘 한 거는 네가 수요일날 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화요일날 하면 되잖아. 오늘 네가 내일 테스트 볼 건 오늘 가서 하면 되고 오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하면 되고 이거 하나 빠졌어요? 근데 목요일부터는 안 해도 되잖아.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안 해도 되잖아. 와 이 친구가 쌤 이거 페이지 되네요. 맞지? 알겠습니다. 뭐? 페이지 되네요. 뭔 페이지? 여기 정리한 쌤이 여기 가봐요. 뭐? 아니 아 이거? 그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쌤 이런 건 쉬운 거예요? 이거 쉬운 거야. 쌤 그런 거니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잘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쌤 같은데? 아니 지금 그 여기 너희 반 있지? 네. 너희 전 반에 하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반 있거든? 네. 걔들 많이 들었어. 엄청 많이 들었어. 엄청 많이 들었어. 몇 학년 봐 이거 몇 학년 하고 있냐고? 그거 이거는 학년이 없어. 학년 그 레벨에 맞는 걸로 하고 있는데 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거 하면 좀 늘어요. 정말 늘어요? 엑세스도 있어요? ABC는 다 알아요? 당연히 알지. 나 ABC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ABC는 다 알아요. 그럼 오늘 숙제로 ABCD 10장 소개할까? 네 해요. 네 해요. ABCD 자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게 브릭스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첼을 하면서 일단 그 발음하는 거 자 발음해 보는 거를 먼저 하고 쓰기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음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하고 일단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안 써도 된다는 거 읽을 수 아 지금 그렇게 막 쓰는 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일단 영어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읽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이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가는 거 있죠? 오늘 나가는 거는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면 영상 참고하고 오늘 나가는 거는 수요일날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오늘,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있지. 만약에 월요일날 배운 거 있지. 그거는 수요일날 복습하는 거 해서 선생님이 너희들 한 명씩 시켜서 이렇게 할 거야. 자, 이거 발음해봐.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하는 것까지. 와 그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수업까지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와 그럼 월요일 날 시험 보는 게 제일 그리고 그 시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복습을, 알겠지? 근데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앉아. 너 뭐 다방이냐? 시험을 봅니다. 자, 나 오늘 책 나가고 시험 본다. 자, 그러면 아니, 숙제도 나갔는데 또. 아니야. 숙제 너희 숙제는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복습 테스트 하는 거. 이게 너희들 숙제야. 그래서 숙제가 있긴 하잖아. 그러니까 숙제도 복습해오라고. 그러니까 테스트 준비해오라고 테스트. 그러니까 그게 숙제라고. 그래 그게 숙제라고. 그러니까 숙제 복습 숙제. 테스트 따로 숙제 따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테스트만 해봐요. 아 얘들한테 너희들 다 볼 필요 없네. 아니 안 보여. 아 근데 내가 수업을 하려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돼? 왜냐면 내가 이걸 키울 거야. 지금 이거를 이걸 더 너무 앞으로 안 하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자 행동주도 잘 들어 이제 그래서 이거 발음하는 거하고 뭐라고? 네 거 갖고. 자 잘 들어 알겠지? 그래서 발음하는 거 하고 발음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이제 수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나가는 건 또 금요일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복습이 되고 해야 너희들이 영어 실력이 조금 해서 늘고 그래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걸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쉬운 거 아이고, 학생 1학년 거예요? 아, 먹고 싶어요. 1학년 거요? 네. 아, 1학년 거는 이거보다 좀 더 쉽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볼게요. 이게 영상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 이게 오늘 이제 할 게 유닛 1, Dance Robotics Club. 자, 댄의 뭐 로봇 뭐 동아리 로봇 동아리 뭐 그런 건데요. 자 얘가 댄이라는 애인가 봐요. 빵점 맞았다. 빵점 맞았는데 자 일단 영상을 좀 볼게요. Unit 1 Dance Robotics Club 로봇이요.
쓰고 이제 발음하는 거하고 뜻이랑 알려줄 거니까 자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거를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로봇 이렇게 해서 로봇 ABC도 모르면 자 로봇이 로봇 로봇 아 자, 이거 안 나와요. 나와 잘 써봐. 이게 로봇 자 버시예요. 아 버시예요. 이게 여기다 써 로봇 자 발음 있죠. 자 발음을 잘 쓰세요. 로봇. 자 발음은 로봇. 로봇. 자 발음도 선생님이 써줄 테니까 발음을 이렇게 하세요. 로봇. 로봇. 아 로봇. 로봇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 발음하는 거하고 해석하는 거. 두 가지를 테스트하는 거 알겠지? 로봇. 로봇. 로봇이 아니고 로봇. 발음이 로봇은 약간 한국식 좀 잘못된 발음. 로봇. 아 로봇. 자 이거 이제 뜻은 로봇이죠? 이렇게. 로봇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거. 자 이거는 자 거기다 써 PET 썼습니까? 자 이거 발음 있죠. 이거 발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발음은 어떻게? 팻이에요, 팻. 네? 팻. 이게 팻이라고요? 팻. 자, 팻. 발음 거기다가 써주세요. 오늘 한 거 전부 다 수요일 날 확인할 겁니다. 알겠지? 팻 이거 누구 밑에 있는 걸요? 팻이. 아니 오늘 한 거 전부 다 이거요?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있고 거기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걸 다 못해요. 다 못하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적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막 엄청 빨리빨리 안 할 겁니다. 그냥 좀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하면 돼요. 쌤 살 빠진 거 같아. 쌤 살 빠진 거 같다고? 네. 오. 유전이 나. 사실 좀 뒤틀린 거 같아. 뒤질래? 왜 네 얘기하고 있어? 뒤질려고. 야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 살 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뱃살 좀 들어간 거 같지? 아니요 네 뱃살 나고 팔은 쪼그라들었는데 뭐래? 저 어깨깡 됐어요. 어깨깡 됐다고? 네 어우, 지금 원래 어깨깡 아씨 아니다 어깨깡 쪼그네 근데 들어오니까 뱃살 나와요 뒤질래? 아니요 들어오니 씨 니가 들어왔어요. 자 팻인데요 팻 자 팻의 뜻이 뭐야? 애완동물이란 뜻이에요. 애완동물. 근데 왜 여기로? 자, 거기다 뜻, 잠깐 뜻도 알아야 돼. 저거 애완동물. 알겠지? 애완동물. 그래서 두 가지 테스트를 했어. 발음인가? 발음하는 거하고 이제 뜻 말하는 거하고. 근데 왜 이거 로봇은 로봇이죠? 아, 로봇은 로봇. 로봇. 얘는 뭐 할? 뭐 할 거야? 로봇은 로봇. 자, 펫 애완동물 됐습니까? 자, 됐죠? 이렇게. 꼬미. 자, 그래서 너희들이 테스트 잘 하면,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많이 늡니다. 이거 테스트 잘 하면 늘어나오지.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오, 못생겼어. 자, 이거 있죠? 꼬리. 이거는 꼬리가 아니에요. 꼬리가 네? 아니에요. 자, 잘 찍었어. 자, 이거 저거. 찍었는데요? 저거. 뭘 안 치고. 저거 웨그. 자 이거 웨그예요. 웨그. 웨그? 웨그. 웨그. 스웩. 자 스웩이 아니고요. 웨그. 자 저기 거기다가 발음 저거 웨그예요. 웨그. 웨그라고 많이. 웨그. 자 웨그. 자 이게 W 이렇게 해서 이게 웨그 발음하는 거예요. 웨그. 웨그. 알겠습니까? 자 웨그의 뜻은 뭐다? 흔들다요, 흔들다. 알겠지? 거기다가 써, 흔들다. 어떻게 보면 쿠키 아닌가? 흔들다. 쿠키. 흔들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웨그 하면서 흔들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할게요. 야, 네가 뭘 봐서 이게 쿠키야? 쿠키잖아요, 딱 봐도. 아니, 쿠키긴 한데 이게 비로 시작한다니 쿠가 나고 있어. 야 이게 어떻게 5분 야 5분 5로 시작하기 진짜 지방장갑이다. 자 그래요 이거 있죠. 자 이거 일단 거기다가 써. 자 쓰고
이거 발음 잘 적어. 이거 발음은 자 발음은 발음은 뭐다? 이게 베이크예요. 베이크. 베이크. 자, 저, 아니 아니 베이컨이 아니고 이 시기야. 베이커. 자 베이크. 자 베이크. 자 베이크입니다. 베이크. 이거는 아 베이컨. 자 베이크. 베이컨이란 더 좋아. 너희들 그 뭐냐 그 빵집이죠 빵집. 자 빵집을 뭐라 그래? 무슨? 파리바게트. 아니면은 뭐 빵집을 뭐 베이커리라고 그러거든요. 베이커리. 예? 혹시 베이커리 들어봤어요? 누가 그렇게 베이커리? 말해요? 아싸가. 저 새끼 저지 뒤지더라고. 야! 아싸예요. 뭐 쥐는 얼마나 인싸한다고 뭐, 인싸예요. 어떻게 보면 네가 무슨 인싸야. 어이가 없네. 아무튼 야 너도 빵집 무슨 파리바게트라고 그러냐? 빵집을? 네. 야 그러면 다른 빵집은 빵집도 아니냐? 네. 그거 있잖아 또 뭐 있지? 뚜레쥬 이런 거 있잖아. 없는데요? 파리바게트. 자 아무튼 베이커리. 아 진짜 무식해가지고 이제 자 베이커리. 베이커리가 빵집이야. 어? 자 아무튼 그냥 그러면 베이크 있죠? 자 베이크는 뭐냐면 저거 이거는 빵을 굽다라는 뜻이야. 자 저거요. 빵을 굽다. 빵 굽다 하셔요? 굽다. 굽다. 매운 거 아니에요? 빵 굽다. 근데 굽다. 베이크는 베이크. 굽다. 허리가 굽다. 자 굽다예요. 굽다. 이제 그냥 빵 같은 거를 굽다. 구운 나이는 그냥 더 어렵게. 자 베이크. 알겠지? 네. 오케이. 이거 수요일 날 확인한다고 했어. 한 명씩 테스트한다고 했어. 알겠지? 근데 굽도예요. 근데 너 사와는. 굽 다라고. 에이, 언니 진짜.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요. 틀릴까봐. 어이가 없네. 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잠깐만 좀만 더 키우고. 자, 그다음에 이거 써. 안 썼으니까. 자 이거 있죠. 자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 일단 발음 먼저. 자 발음 해봐. 발음. 자 발음 어떻게 할까? 이게 테예요. 테. 테스트. 아 테스트.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알겠습니까? 자 발음 거기다 적으세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 시험 아닌가? 자 테스트. 테스트는 맞아요. 뭐 테스트를 보다 아니면 시험. 시험이라 그러면 뭐 시험해면 됩니다. 시험. 알겠습니다. 시험. 시험. 딱봐도 쓰는 거 같은데. 딱봐도 그냥 1+1 푸는 거. 꼭 지 같은 얘기하고 있었다. 씨. 일단 그거 시험 다 했어요. 자, 그래요. 테스트고. 틀리다. 그렇지. 이거 있죠. 자, 얘는 보니까는 2 더하기가 5래. 아, 할일 같다. 뭔 소리예요? 나 진짜 쉬운 거 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틀린이란 뜻이야. 이게 틀린, 잘못된이란 뜻이야. 알겠지? 자, 이거 그 발음 있죠?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 이거? 발음? 자, 이거 발음이 자, wrong이야, wrong. 자, wrong. 자, wrong. 갑자기 동물 소리 내봤어. 자, wrong. 자, 다 같이 발음해. wrong. 우렁. 우렁 말고 시키야. wrong. 뭔가 중국어 같지? Chinese. wrong. 아싸 하롱. 자 wrong. 자 자 그래서 이거는 wrong이야 wrong. 자 wrong이고 이거 뜻 틀리다. 틀리다가 아니고 틀린이야.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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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린가 아니고. 여기까지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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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wrong이에요, wrong. 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단어들을 좀 이제 그 하면서 기억하면서 자 여기 자 이거 할 겁니다. Ian, Nora. Sorry. Like robots. 아이씨. 자 이게 잘못 눌리면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자 보세요. 여기 위에서부터 발음하는 거를 이렇게 할 건데 얘들아 잘 봐.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다는 선생님이 발음을 적어줄 거야. 선생님이 발음을 적어줄 건데 너희들 이거 뜻 있죠? 그 뜻을 적으려면 그러면 칸이 좀 약간 좀 부족하겠지. 그 뜻은 선생님 여기 오른쪽 있죠? 그 뜻은 오른쪽에다가 해서 그 뜻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난 맨날 뜻은 아래다 쓰고 발음을 아니 발음을 여기 밑에다 쓰고 뜻은 여기 옆에다 쓰라고. 쉬운데요? 쉬운데요? 아하 걸려나 왔는데요. 쇼다리가 무슨 걸리지 뭐가 있어. 야 근데 너희들이 나는 여기다가 충분히 쓸 수 있다. 나는 여기다가 뜻도 쓸 수 있고 아니 발음도 쓸 수 있고 뜻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써도 돼요. 짧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써. 근데 여기 칸이 많이 없으니까는 알아서 이렇게 분산시켜 쓰라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이 잘 써야 그걸 가지고 복습 그 테스트를 할 거야. 진짜 기본적인 엔드 그런 건 발음은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래요. 나 무언을 듣고 있다고 로봇.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볼게요. 자, 보세요. 오늘 하는 거 수요일에 그 화요일 하겠다. 자, 잘 봐. 이거에서부터 발음 할 거예요. 자, 너의 그 선생님 얼굴에 글자 자, 발음을 잘 모르면 바로 발음 먼저 쓰세요. 알겠습니까? 눈썹에. 자, 와우. 발음을 쓰라고 했어. 눈 아래 들어가기 쉽게입니다. 진짜 못생겼구나. 지금 오징어 얘네 다 촬영하고 있어요. 얘네 엄마가 말기다 가지고 또 뻣뻣뻣 찌뻣뻣 뭐랄까? 자, 그래요. 바지에 똥 쳤어. 그래서 그래서 그 혹시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면 우리 학원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올린 걸 그거 해서 하면 될 거예요. 저번에 계단에 떡 있었잖아요. 그거 쓰레기 싼 거죠. 오 계단에 떡? 네 쓰레기 싼 거. 쌤 고민하는 거 보니까 쓰레기 싼 거. 뭐래? 자 일단 그래요. 발음 자 발음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 자 이거부터 합니다. 자 이거 발음이 이게 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발음이 이안이에요. 이안. 자 이거 적으세요. 이안. 자. 이안. 자 발음 적어 여기다가 이게 이안이에요. 이안. 이안. 자 이안. 햄. 자 이안이에요. 이안. 이안. 자 이안. 몰라. 자 이안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는 발음이 이게 뭐예요? 이게 no죠, no. 자, Nora. 자, no. 자, R 발음이가 R.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발음 Nora. 자, Ian Nora. 자, 제 사람 이름이죠. 자, Ian N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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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And. 영어에서는 발음할 때 여기 끝에 있죠? 끝부분에 약하게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and가 아니고 and. 아니, 뒤에 약하게 하세요. and. 자, and. 드는 조금만 하게 해요. 자,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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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가 아니고 드는 약하게. 거의 동행동 발동. 자, and. 이거 발음 뭡니까? 댄이에요, 댄. 댄. 자, 댄.
then. 자, Ian, Nora, and then. Right. 자, 그 다음에 like죠. 이거 like. Like. 자, Ian, Nora, and then like. 자, robot. like. 그 다음에 robot. 자, robot. 말했지, robot. 자, robot. 자, robot. 자, robot 했는데. 여기 T에다가 S 붙였죠? 여기 T에다가 S를 이렇게 붙이면 츠가 됩니다. 츠, 츠. 자, 로바 츠, 츠예요, 츠. 츠다시. 자, 로바 츠. 자, 로바 츠. 로바 츠. 알겠습니까? 로바 츠. 로바. 로바 내가 로바. 무슨 문제? 아, 영어? 아. 그래? 그래.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Ian, Nora, and then like robots 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그 해석하는 거 해석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Ian, Nora. 자, 이거 해석 그 오른쪽에다 써. 알겠지? 자, 해석 쓰세요. 자, Ian, Nora. 자, and는 그리고죠. 그리고 자, Ian, Nora. Ian, Nora 그리고 Dan. 그리고 Dan은 아,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요. 이름 Nora 그리고 아니. Ian. 그러니까 Ian하고 Nora하고 Dan 이게 사람 이름이라고.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알겠지? 자, Ian, Nora and Dan. 자, Ian, Nora 그리고 Dan은 자, 그다음에 like 있죠? 원한다. 자, like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like 좋아한다. like 좋아한다. 자, Ian, Nora 그리고 Dan은 좋아한다. 로봇. 자, 로봇을. 여기서 S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들이 되죠. 자, Ian, Nora 그리고 Dan은 좋아한다 로봇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Ian이고 얘는 노라고 이렇게 되니까 노라가 여자예요. 로봇을 하나요? 노라가 여자예요. 노라가 이예요. 그럼 오늘 어디까지 할 거예요? 몰라. 빨리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는 거지. 자, DNA다, DNA. 그래요. DNA. 자, 그 다음 거 이거 발음 해볼게요. 자, 이거 발음 해봐. 네. 자, 이거 TH죠. 여기서 TH는 발음이 두 가지거든요. 자, 거기다가 조금 써놓으세요. 자, TH는 발음이 두 개예요. 자, TH는 발음이 두 개인데 맨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돼지 꼴랑지 돼지 꼴랑지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데기 발음이 있어요. 번데기 발음, 번데기처럼 생긴 이런 발음이 어떡해요? 자, 그러면은 근데 둘 다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선생님 입을 보세요. 자, look at my mouth. 자, 선생님 입을 보세요. 너희들 혀 있죠? 혀를 윗 이빨과 아랫 이빨 사이 이렇게 씹어. 이렇게 자, 깨물지 말고. 자, 살짝 해봐. 자, 이렇게. 자, 됐지? 오케이. 자, 이거 있죠? 돼지 꼴랑지. 자, 이거 돼지 꼴랑지는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살짝 깨물어. 이 상태에서. 자, 갑니다. 너. 해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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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디귿 이런 게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이거 번데기 있죠? 자, 번데기는 이렇게 가는 거. 잘 봐. 이거는 거기다 적어. 뜨예요 이게? 이거 번데기 발음 있지? 번데기 발음은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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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제는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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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H는 발음이 그러면 몇 가지다? 두 가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거 있죠. 얘는 되게 꼬랑지 발음이야. 그래서 드예요. 드. 근데 이 자 여기 E하고 Y가 나왔지. 그러면은 EY니까는 자 발음 어떻게 한다? 자, 자 어떻게? 자, 자 뭐라고? They. 자 여기다가 발음 적으세요. 여기 they예요. They. 자 they. 근데 이 느느느느느가 그냥 대가 아니고 살짝 깨물어야 돼. 대대 they. 야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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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they.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긴 한데. 자 맨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뭐 별로 안 했지. 자 they.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거 발음. 자 they. 자 이거 있죠. 이거는 J죠 J. 이건 지읒 발음하는 거야. 지읒. 그 다음에 오지. 그러니까 오 발음하는 거야. 지읒하고 오자 그러면 조지 조. 그 다음에 I 있지. I는 E 발음할 수 있어요. E. 그 다음에 N은 니은 발음하는 거야. 그러면 조인. 자 조인. 알겠습니까? 조인. 자 적으세요. They join. They join. 이렇게. 아 다시. Join. They join. Join. 알겠습니까? Join. 자 다시. They join. 알겠습니까? They join. 그 다음에 이거 발음. 더. 야 봐봐. 여기 더 할 때 이거 TH 있죠? 이거 더 할 때 이거 TH. 자 TH는 발음이 몇 가지라고 그랬지? 두 가지. 이 더 있죠? 이 TH도 얘는 이거 되게 꼴랑지예요. 그래서 혀를 살짝 깨물어줘요. 나나나나나나. 근데 여기서는 자 뭐다? 얘가 너예요. 너. 근데 그냥 더가 아니고 너. 해봐. 너. 혀를 살짝 깨물어야 돼. 너. 자 그래서 너. 자 그렇죠. 너. 자 너. 너 됐죠. 너.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발음이 조금 달라요. 그 로바시아 좀 다른데요. 자, 이게 요거는 발음이 이제 잘 들어봐. 자, 로, 자, 로바틱스. 로바틱스. 자, 로바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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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로바틱스. 자, 이게 이게 오 발음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아 발음 나는 거고, 로바. 여기서 T 있잖아요. 영어에서 이 T가 가운데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발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로바틱스가 아니야. 로바틱스가 아니고 로바릭스예요. 약간 로바틱스. 로바릭스. 릴 발음입니다. 릭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로바릭스. 이거 T가 릴 발음이니까 T가 중간에 들어가면 발음이 약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발음을 잘 할게요. 로 로바요. 로바. 로바요. 뭐? 로바. 자, 로바틱스. 자, 로바틱스. 자, 로바틱스. 로바틱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해석까지 할 거예요? 해석까지 하고 한번 할게요. 해석까지 해야지. 오케이? 자, 로바틱스 해봐. 로바틱스. 자, 효주 로바틱스. 로바틱스. 자, 로바틱스. 자, 로바틱스. 여기서 C가 이제 B가 하고 S, 로바틱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거 이거. 자, 마지막 겁니다. 자, 이거 C죠. C는 크 발음해요. 크. 그 다음에 L 있죠. L은 밑에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클. 그 다음에 이 L은 또 리을이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L 나오잖아. L은 받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을 한 번 더 발음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U 있죠. U가 어 발음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 있죠. B는 비읍이죠. 근데 밑에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클럽입니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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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클럽. 너네 클럽 뭔지 알지? 네, 막 춤추는 거. 하윤이 나중에 클럽 갈 겁니까? 클럽? 뭐?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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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았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자, 이거 할게요. 알겠지? 어. 자, 야, 타워씨 읽어봐. 야. 네. 야, 그래도 타워씨 읽어. 네, 좋은 일과 무관. 야, 대인한테 네. 살짝 혀를 깨물어라고. 네. 자, 네이 조잉 더 로바틱스 클럽.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뜻 쓰고 마무리할 거야. 알겠지? 자, 이거 뜻을 잘 쓰세요, 거기다. 자, 잘 적어. 오른쪽에다 적던지 해. 자, 데이 있죠? 자, 적어. 데이는 그들이에요. 자, 데이는 그들은이에요. 그들은. 자, 그들은. 조인 하면은 어디에 뭐 가입한다. 그들은 가입한다. 그들은 어디에 가입한다. 더 하면은 그 다음에 로보틱스는 그냥 로보트 하면 됩니다. 로보트 클럽. 그 로보트. 자, 클럽이 동아리예요. 동아리. 동아리에.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들은 가입한다. 그 로봇 동아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오늘 배운 거 있지? 오늘 밑에 단어 배웠지? 그 다음에 이거 문장 두 개 배웠지? 알겠지? 요거 수요일 날 확인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님이 책 덮으라고 하고, 자, 이거 발음해봐. 자, 발음. 그 다음에 해석해봐. 두 가지. 뭐라고? 두 가지를 테스트할 거야. 발음하고 해석.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수요일 날, 근데 그거는 잘 해와야 돼요. 알겠지? 잘 오케이? 하면. 뭐예요? 자, 됐습니까? 자, 됐죠? 잘 하면 영화 10분 추가. 49점만이요. 자, 그래요. 그래요. 했어. 뭐래? 그래요. 했어. 뭐래? 우린 이제 강아지면 영화 10분 추가. 아니거든. 우와. 이게 지금 50몇 분인가 봐, 여러분.